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수입니다. 네, 이 축제가 엄청난 축제에 와서 보니까 차량도 이게 지금 뭐 수만 대가 여기 들어와 있고, 제가 이 산에서 저 순천에서부터 여기 넘어왔는데 요 근처까지 금방 왔어요. 왔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지금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주변에 차량하고 사람이 모여들어갖고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려죠. 다리에서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2시간 반을 쭈그리고 있다가 나오니까 거의 뭐 그냥 사람이 질질 끌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이 말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서울에서 전국 방방곡곡 산지사방 경양각지 도처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광산에서 위화도 백령도 마라도 거제도 흑산도 독도 영월 흠백 정선 무주 진안 해남 목포 군산 서산 남진 부산 마산 속초 강릉 수원 안중 포항 고산 팔당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위문 공연이나 무슨 쇼가 없어요. 무대가 없어요. 이 무대가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야,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신다. 그럼 이 축제에 오는 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이렇게 환영하는 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페스티벌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 땅에 와서 이렇게 꽃만 보다 가는 거야. 네? 그나마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이게 포장을 치고 노천에서 쇼를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노천이 됐건, 백사장이 됐건, 저건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고, 우리가 즐거운 쇼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 이분들이 굉장히 보니까 여러 단원이 여러분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데 또 쇼가 있어서 왔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냥 왔다 가니까 너무 섭섭하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것도 엄영수니까 이렇게 하지, 이용식이나 김학래 같으면 이런 생각을 못해. 그냥 왔다가 바로 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 없는 이용식이나 김학래는 왜 그 쳐들려고 그래?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 겨우고 많은데, 그 새끼들은 돌아다니면서 엄영수가 3번을 헤어졌네, 4번을 헤어졌네, 무슨 5번을 헤어졌네. 그런, 절대 그런 루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엄영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영수와 함께하시는 즐거운 쇼, 함께하시는 이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삼진사, 선보증권, 한서식품, 동서식품, 롯데제과, 해태제과, 주식회사 고비카, 오비맥주, 크라운맥주, 칠성사이다, 무학소주, 사막소주, 일양약품, 제1재당, 제1화학, 제1제지, 제1펄프, 제1유업, 두산그룹, 리바이스, 프로스펙스, 화승, 나이키, 설교조선무역, 부채배동화약품, 경남화방, 원풍기업, 피해있어, 북평양, 아모레,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교성중공업, 경심라면, 한미은행, 한양슈퍼, 대도약품, 홍국생명, 기아산업, 롯데칠성, 에스카이어, 금강사, 사냥타이어, 광대철, 인천유리, 바람하고, 신세탁기, 한국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공동지원을 한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거 회사 이름을 100개 외우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용식이나 김학래나 흉내도 안 돼. 3개 이상 외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제가 여기 이제 여기 화개장터가 멀지 않잖아요. 어? 화개장터 쇼를 제가 또 사회를 몇 번 했었는데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있어요. 조영남 선생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야, 엄영수 네가 먹고 살려면 내가 이 노래 안 할 테니까 네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 화개장터 이거 네가 해. 그래서 제가 쭉 이 노래를 많이 불러봤거든요. 오늘 화개장터 이게 시키입니다. 예? 오리지널 시키니까 이용식이나 김학래 시키가 뭔지 디마이너가 뭔지 이걸 모른단 말이야. 갑시다. 박수 한번 주시고 화개장터 가자. 경남도 쪽 사람들은
나를 깨타고 전라도쪽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사투리 덕담에다 유스름 범정 오손오손 걷다 집을 창문 펼치네 우경탄범 반하세요 오시면 모두 모두 이웃사초 운영 미운영 주목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아내단토 우경탄범 반하세요 오기엔 근심을 장토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구례장토 구동장토 아싸 너무 잘한다 좋은 남자 훨씬 낫다 박수 예. 전라도와 경상도를 바로 치는 손지한 길이 따라 아내장토에 아랫말 영원한 사람 이 마을 설사 가슴마다 어우러져 천국 펼치네 운영탄범 와보세요 보기엔 근심은 장토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하계장토 운영탄범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모두 이웃사촌 운영이운영 주목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하계장토 한국과 미국의 하계장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의 하계장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하계장토 송혜와 김일동의 하계장토 심영래와 이영자의 하계장토 마지막으로 엄영수! 엄영수는 황신혜, 김희애, 최시다, 하윤아, 이승현, 미스코리아, 탤런트, 슈퍼모델, 룸사롱에 잘나가는 아가씨들, 인삼찻집 대단한 아가씨들, 다방마다 아가씨들, 메이파이킹 정께서 아가씨들, 개탄 아가씨들, 위자료 많이 받은 아가씨들, 재산 많이 받은 아가씨들, 개탄 아가씨들, 여기 이쪽에 있는 예쁜 아가씨들, 도우미 아저씨들, 모델 아가씨들, 영화배우 아가씨들, 이런 아가씨들하고 엄영수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지난 38년을 연기를 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이 다 베풀어주신 은공과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성대묘사라는 걸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성대묘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축제를 이렇게 연다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축전! 나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의 축제를 진 힘으로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러한 축제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나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비용을 여러분께 기부하고 헌금도 하고 자선금도 내고 싶습니다만 숨겨놓은 비자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이럴 때 박수 안 칩니까? 김종필 총재가 보내주신 축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이 축제에 와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일철장하시고 오길 승천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고 무형장수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꼭 수명장수하시고 성업을 이루기를 바람하지 않아요. 박수나 한번 주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축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축제에 동참하시고 많이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생각에 많이 앉습니다. 특히 나는 오늘 이에 대해서 이 축제가 발전하고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가 화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후원과 격려가 있기를 다시 한번 이사님께 강조하고 또 호소하고 부탁해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보내주신 축전 이대한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와 민족 앞에 이 축제야말로 깨끗한 축제, 정직한 축제, 확실한 축제임을 민족과 역사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오랜만에 이 날씨가 춥잖아요. 오늘 또 겨울이 이제 막 물러가는 끝자락. 내일부터 이제 완연한 봄 날씨를 회복해서 전국이 다 화창하고 이런 좋은 날이 될 거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늘 평안하시고 건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 소변을 참지 마세요. 소변을 자꾸 참으면 소변에 있는 그 요산이라는 그 독이 뇌에 있는 혈관을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 아버님들 아침에 일어났으면 빨리 화장실 가야지. 그냥 꿈쩍거리고 이불 속에서 밖에 나가기 싫어갖고 누워서 자꾸 시간을 보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시간 끌고 조금만 더 있다 가야지 이러면은 그 소변을 참는 순간에 자꾸 그 소변의 독이 뇌를 공격해갖고 뇌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뇌출혈, 뇌일혈, 뇌졸중, 뇌동맥경화 이런 걸로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걸 참지 마시고 건강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85세 평균 수명, 어머니 87세, 아버님들은 거의 아마 77세 이 정도 됩니다. 한 10년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러면 왜 남자가 여자보다 한 10년을 일찍 돌아가시냐,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머님들, 여자라는 이유로 87세, 88세 많으면 이 정도까지 사시고, 남자들은 77세, 76세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10년 차이가 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손에 물을 많이 묻혀. 그냥 설거지하지, 무슨 화단에다 물 주지, 걸레 빨지, 뭐 또 세탁하지, 밥하지, 손에 물을 자꾸 묻히니까 손이 깨끗해. 아버지들은 아침에 물 한번 묻히면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물을 안 묻혀. 그래서 이 균이 많단 말이에요. 아버지들은 균이 많아요, 손에. 그리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주사오래 간만이야, 김 사장님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자네 어디 가나, 그냥 그 악수를 수없이 하니까 균끼리 교배가 돼가지고 손 하나에 50만 마리, 100만 마리씩 이 균을 갖고 다니니까 아버지들이 일찍 병이 걸려서 눕고 어머니가 간호하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물을 많이 묻히셔야 돼.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넘어가시길 빌고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우의 노래입니다. 누가 울어. 자, 좋은 날 또 다시 뵙겠고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 많이 봐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이 흘러내린 연물 같은 이슬이 누가 울어 이 한밤 이렇듯 추억인가 잊어버린 내 사랑이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내지게 두드러울 거울을 적시나. 야, 너무 잘한다 진짜. 나 이제 가수 이제 괜히 개그맨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앉아있어. 가수 했으면 노래 두 곡만 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야. 하염없이 흘러내린 연물 같은 이슬이
가을로 이 한밤 이렇듯 상처인가 떠나간내 사랑이 기억조차 없는데 비가에 지게 구두금을 아, 오늘 전국에서 어머님들이 특히 많이 오셨습니다. 아침마당 5시네 모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아, 늘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아, 지난 30여 년을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35년이 된 방송입니다. 근데 제가 거의 30년가량 이렇게 아, 중간에 쉰 적도 있지만 아, 여러분께 그 아침마다 정보를 드렸고 뭐 아침마당도 제가 이제 거의 한 25년 이렇게 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봐주시는 덕분에 지난 30년 동안 무대가 제가 38년 했어요. 38년 동안 별로 여러분은 웃긴 게 없고 잘한 게 없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아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들으도록 보살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박수도 주시고 안 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치고 아직도 안 치는 인간이 있고 이렇게 작았던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박수를 보내주시는 덕분에 38년을 잘 버텼습니다. 제가 금년에 65인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제가 길게 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 40년만 더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40년 동안도 많은 성과 격려를 주시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엄영수 저 사람 참 말 잘해. 저 사람 참 똑똑해. 뭐 여러 가지 기억력이 좋고 그래서 송혜 선생님이 이제 전국노래자랑을 오래 하셨는데 송혜 선생님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든지 안 계시면 이제 엄영수가 노래자랑 저거 사회를 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송 선생님이 안 돌아가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송혜 선생님은 소주를 드셔도 하루에 12병, 13병 그것도 빨간 딱지부터 몰라. 에? 그래서 꼭 그 술을 드시더라도 여러분 배우셔야 돼. 왜냐면 송혜서 어르신은 꼭 술을 드실 때 음식점에서 황태해장국, 순대해장국 이런 설렁탕집 이런 데서 가볍게 소주 이제 한두 병을 반주로 시작해가지고 새벽 한 3, 4시 되면 13병 이렇게 드셔요. 그래갖고 새벽 3시에 양주 한 병으로 입가심을 하셔. 응? 이렇게 대단한 어르신인데 건강관리를 그렇게 잘하셔요. 근데 건강하시고 쌩쌩하시니까 그거 이제 송혜 선생님이 그만두면 그거 하려고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전국노래자랑은 포기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데 계시다 그러면 어딜 지나가다가라도 어머니들이 여기 많이 계시다 그러면 후닥닥 뛰어와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평생 이렇게 노천에서 쇼를 하루 작정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이용식이나 김영래나 오재미하고는 제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출연료를 안 따지고 한 번도 출연료를 달라고 그래본 적이 없어요. 또 언제까지 돈을 보내라 뭐 은행 계좌번호가 몇 번이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누가 엄영수 씨 혹시 며칠 날 시간이 되십니까? 그 쇼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가서 쇼를 해. 해놓고 그쪽에서 계란띠가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받고 어미문 부도난 거 부도난 거 외상이면 외상 무조건 여러분하고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만나서 쇼를 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나라 이 시대 개그의 사서삼경 개그의 살아있는 제갈공명 개그의 바벤사 개그의 공자 개그의 맹자 개그의 장자 개그의 묵자 개그의 권자 개그의 스피노자 개그의 베이컨 개그의 칸트 개그의 아우구스 아우렐리우스 개그의 크럿 개그의 니체 개그의 쇼팽 알렉산드리아 개그의 마드리드 개그의 메카 개그의 모하자드 개그의 샤파 개그의 듀이 개그의 오멘 개그의 생시몽 개그의 플라톤 개그의 소크라테스 개그의 인간 컴퓨터 엄영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팬 여러분들 참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 팬이라는 거는 아무데나 이렇게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무대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오는 사람이 틀려. 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여기 김학래나 이용식이 온다고 했으면 여기 오셨겠어? 여기다 돌멩이도 주고 불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엄영수가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디너쇼 사회를 많이 보는데 아우나 디너쇼 하는 데 가서 사회를 보면 아줌마들이 많이 와. 아줌마들이 한 99% 아줌마. 나우나의 편은 거의 99%가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나우나 하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난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나우나 쇼 하는 데 가면 전부가 아줌마예요. 카바레 아줌마, 암달라 아줌마, 고무신 거꾸로 신은 아줌마, 개오야 아줌마, 바람난 아줌마. 아, 그 팬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남진 쇼 하는 데 가면 또 남진 팬, 남진 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70년대 극장 쇼 할 때 남진 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극장이 무너져 버려. 극장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러니까 남진 쇼 하는 데 가면 근로자들이 많이 옵니다. 공항공단, 여천공단, 이천공단, 화학공단, 전자공단, 해터공단, 자원공단, 도로공단, 공단에서 이렇게 봐. 조용남 쇼 하는 데 가봐. 탁, 네? 이혼한 사람, 재혼한 사람, 결혼한 사람, 강남범에 맞은 사람, 섹스가 뜨거운 물결입니다. 이미자 쇼 하는 데 가봐. 이미자 하면 또 우리나라 어머니들 난리야.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슬픈 노래를 너무 좋아해. 그래갖고 노래방에 가면 어머니들이 그냥 그 슬픈 노래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이런 걸 부르면서 눈이 퉁퉁 퍼가면서 그냥 한이 많고 서름이 많고 사연이 많아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슬픔이 많아.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 이미자를, 이미자가 뭡니까? 그 슬픈 노래의 대명사네요. 네? 그래서 엘리제 여왕이라고 그러는 거야. 엘리제 여왕. 그러니까 이미자 쇼 하는 데 가면 슬픈 여자들 다 와 있어. 소방 맞은 여자, 남편 잡아먹은 여자, 밤을 걸린 여자, 개 깨진 여자. 오늘 엄영수가 여기 쇼 하러 온다. 그 엄영수 수준에 맞게 판사, 검사, 변호사, 여성님, 회장님, 여기 CEO, 사장님, 회장님, 부장님, 예? 새마을 여기 운동하시는 아주머님, 이런 사람들만 오잖아. 맞죠, 아줌마? 예. 그래서 오늘 아, 이렇게 참 숙성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예, 좋은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들이 특히 전국에서 예, 겨우 내내 이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봄이 되면 농사도 지셔야지 뭐 일할 게 많잖아요. 집안일이. 아, 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하여튼 아, 여러분 뵈니까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이렇게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아, 내가 어머니가 그 이제 빈대떡을 잘 붙이시라고 맷돌을 제가 갈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그 녹두를 맷돌을 이렇게 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돌리고 콩국수를 해서 파시면 이제 그 콩을 갈고 이러니까 이 얼마나 이걸 많이 돌렸겠어요. 맷돌을. 그래서 팔심이 어떻게 센지 동네에서 팔심을 내 그러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덕에 이 팔심이 그 강해졌고 아버지가 고물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물 장사라니까 막 6.25 때 그 폭탄 부서진 거, 배 부서진 거, 비행기 부서진 거 뭐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고물이. 그래서 일찍이 비행기가 왜 뜨는지, 배가 왜 이게 뜨는지 이런 거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가는지 이런 걸 빨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 고물 같은 걸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래서 부모님의 은공으로 그래도 이렇게 코미디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가요 무대에서 제가 노래를 몇 번 해봤는데 노래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이 굉장히 그 재주가 뛰어난 분들이에요. 아, 노래라는 게 내가 오늘은 그 노래에 도를 냈지만 미를 냈지만 내일 또다시 똑같은 도와 똑같은 미를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정이라는 게 박자라는 게 항상 불안하고 항상 틀리고 그래서 뭐 마이크를 잡으면 사람이 불안하다는 말에 가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요 무대를 한번 해보니까 얼마나 하기 힘든지 가요 무대 밴드는 특히 65인조 악단이 전부 이게 뭡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 징징거리고 우는 악기들이야. 찌지지지 그러니까 음악이 빰빠바빰빰빰 이렇게 박자 맞추기가 좋잖아. 차고 들어가기가. 근데 찌지지 어디서 들어갈지 어디서 나올지 그러니까 악차는 이 가요 무대에서 박자 놓치는 거야. 이 음정 놓쳐. 네? 그렇게 어려운 무대입니다. 또 악기가 65인조나 되고 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요 무대 구경을 전국에서 오셔. 전국에서 구경을 오셔가지고 모처럼 방송기 오셔갖고 말씀이 많으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녹화가 시작돼가지고 가수가 여기서 노래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들이 그냥 여기 앉아갖고 아이고 영숙이 엄마 김밥 누가 가지고 있어 뭐 김밥 남은 거 경자 엄마 그 김밥 어디 갔어 아이고 생수는 철사 아버지가 가졌는데 철사 아버지 어디 갔어요 아이고 주령전네 앞에 모여 좀 앉아봐 아이고 저기 연기란에 뭐 있었나봐 스모구요 아이고 왜 이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끝나고 어디로 모여 아이고 가해 라문이 어디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 떠드니까 이 음악 소리가 안 들려 7,800명이 떠들어봐 그래서 가수들이 아 가끔 가요 무대에서 그 NG가 나고 헷갈려요. 그래서 노래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 우리 제임스 킹 좀 전에 나와서 여러분 이제 노래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 팝송이 또 우리나라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예? 아, 저렇게 우리나라 가수도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 흉내를 좀 이렇게 내볼 수가 없냐 목소리를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제가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의 음색을. 얼마 전에는 조용남 남진 특집을 오셨는데, 아, 조용남의 노래를 하나 모창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조용남 노래 중에 이제 가요 무대 어머니 아버지들도 울고 없는 박달째 맨날 눈물 젖은 도망간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가요 무대 보시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팝송을 하신다. 이 수준이 이거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남 노래 중에 딜라일라라는 노래를 제가 한번 아, 그 흉내를 내보겠다 그래갖고 딜라일라 그거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딜라일라 하나. 창문에 비치던 희미한 두 그림자 으태네요 날 누구와 사람을 속삭이나 나의 복수의 불타는 마음 가득 찼네 마셔 여러분 또 좋은 날 뵙겠습니다 사람을 속삭이나 나의 딜라야 왜 날 버리는 너 애타는 이 가슴 달래들었어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 찼네 Oh, you need to light up I just couldn't take anymore